안녕하세요. 글씨 필드로입니다. 오늘의 부채 글씨는 백인당중 유태화. 안중근 의사가 답답한 감옥에서도 쓰였다는 이 말.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채의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요즘 답답하시죠? 저도 종일 집안에만 있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번 참으면 집안에 큰 화목이 있다는 뜻의 7글자 백인당중 유태화라는 글자를 골랐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 감옥에 계실 때도 이 글자를 이 글씨를 쓰셨다고 하죠. 자, 부채는요. 이 부채는 이게 이제 중국산으로 시중에서 한 3,500원 가는데요. 요 길이가 30cm고요. 여기도 한 30칸 됩니다. 부채 칸 수가요. 그러시면요. 시작할 때 여기 두칸 정도를 떼야겠지요. 여기다 이제 나중에 두 인장을 찍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끝에도 한세칸 정도 남겨놔야 다음에 이제 낙관 글씨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써보죠. 백인당중 유태화. 100장. 참을인자 집당자죠. 백인 당중 가운데 중자 유태화 이승유자 클태자죠? 클태. 화모가 봤자. 안에 들어갈 글자를 내가 경자년이니까 경자 여름이죠. 하자는 수분이죠.
이제 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쓰고 도장 두 개를 이쪽에 찍든지 아니면 이쪽에 찍는데 저는 뭐 그냥 뭐 호만 한번 쓰겠습니다. 백수라고 써보겠습니다. 이 말은 총각문도 백수불성에서 가져왔는데요. 중국어는 시인의 시국에도 나오죠. 총각 때 도를 들었으나 백수가 되어서도 이루지 못했네. 뭐 직역하자면 대충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제 도장을 찍는데요. 도장은 이름 먼저 찍습니다. 원래는 밑에 찍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여백이 남아서요. 옆에다 찍어야 되겠네요. 이름은 안 썼지만은 여기다 이게 잘 안 찍히더라고요. 손가락을 뒤에 대고요. 자,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호장을 이렇죠. 그리고 두인장은 앞에 찍는다고 해서 머리 두자를 써서 두인장이라고 그러죠. 백인 당중 무패화 경자는 하 백수 이렇게 찍었는데 뭐 글씨는 예, 보잘것 없습니다만은 이 뜻은 참 좋지요. 백번 참으면은 집안에 큰 화평 평화가 온다. 유난히 이 답답한 올 여름 일곱 글자를 떠올리시면서. 답답한 마음을 좀 달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글자는요, 이 가운데 중자를 일부러 좀 변화를 주려고 길게 쭉 뺐고요. 근데 이제 갈필로 이 화자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화자는 그렇게 안 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도 곧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부채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의 부채 글씨는요, 남송의 대유학자 주희 주자의 19주라의 한 구절에서 인용이 되었는데요. 당나라 고종 때 장공해라고 하는 사람이 집안에 9대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3대가 살기도 어려운데 9대가 한 집에 살면서 너무도 화목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게 잘 살고 있느냐 물었더니 장공에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꺼내 참을 인자를 100번 썼다고 합니다. 네, 안중근 의사가 답답한 감옥에서도 쓰셨다는 이 소중한 글귀라서 더욱더 와닿는데요. 100번 참으면 집안에 태평과 화목함이 있다. 백인당 중 유태화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도 귀한 글귀를 찾아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란을 닫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을 남겼는데요. 혼잣말 8061 다음 내시고요. 이메일을 남겨드리니 좋아하시는 글귀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올릴 때 참고하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